반갑습니다. 허브경제TV입니다. 포스코 퓨처엠이고요. 오늘 주가 딱 만원 올랐습니다. 종가 기준으로. 고가 라인은 굉장히 좋았죠. 오늘 오전에 2차전지가 시장을 딱 주도하는 그 포지션을 바로 잡아주면서 1시간 정도 굉장히 가파른 주가의 상승폭이 나와줬다. 뭐 포스코 퓨처엠 뿐만이 아니라 시장 전체적으로 2차전지 애들이 다 같이 움직이는 흐름들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확실히 혼자 움직일 때보다는 좀 강했죠. 거래량도 괜찮았고요. 제가 어제 영상 끝날 때도 지금 흐름 굉장히 괜찮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기대할 수 있는 거 뭐죠? 제가 이거를 계속 그려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우상향 패턴이 나와주는데 고점과 저점을 올려가는, 제가 저점 올리고 고점 올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 드리지 않았습니까? 오늘 자연스럽게 양봉에 넣을 구간이다라고도 설명을 드렸고, 오늘 시가가 좀 떴죠. 전날에 미장이 테슬라랑 이제 뭐 리비안이나 그런 종목들이 확실히 좋았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이제 뭐 반도체나 뭐 빅테크 관련 기업들이 약간은 좀 조정의 형태를 보여주는 흐름이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시장의 자금이 2차전지로 좀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장 초반 분위기가 좀 잘 만들어진 상태에서 역시나 그런 움직임들이 좀 나와줬다. 다만 제가 이거는 주주분들 입장에서 좀 기분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V자 반등에 대한 기대보다는 이런 식으로 시도하고 저항에 맞고 다시 자리 잡고 다시 돌파해서 뚫어주고 또 지지 잡고 저항 뚫고 이런 식의 움직임, 예, 요게 지금 포스코 퓨처엠이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그 주가 흐름이거든요. 오늘도 요 윗라인이죠. 35만원 부근에서 그냥 딱 저항에 맞고 내려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고가가 34만 9천원이에요. 대형주들이 이런 가격 라인들에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렇다고 이 윗꼬리를 우리가 나쁘게 볼 필요가 있다? 결국에는 그냥 저항에 한 번씩 다 맞아야 됩니다. 이 구간 올라올 때도 한 번에 못 올라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이 영상 찍을 때도 30만원 지지, 이제는 31만원, 그 다음에 윗라인 하나하나씩 올려가면 됩니다 라고 설명을 드리는 것도 그냥 딱 그거예요. 라운드 피겨 이제는 뭐 2만원 단위로 위쪽으로 구간들이 하나씩 남아있긴 하지만 오늘 이 윗꼬리를 통해서 지금 여기가 중간 가격의 그 구간이라고 설명드렸는데 이거를 그냥 소화를 해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캔들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한 아홉 개 정도가 겹쳐있는 구간이거든요. 이때부터 쭉 하면은. 그럼 여기를 오늘 130만 이 정도 거래량 가지고 한 번에 양봉으로 뚫기는 좀 부담이 있죠. 여기에 지금 나온 거래량만 해도 이거에 거의 한 최소 시장 다섯, 여섯 배는 될 거란 말이죠. 그 이상이겠지만. 그러면 하나, 둘, 하나, 둘 그냥 구간 올려가면서 가격 소화만 잘 해내면 되는 구간입니다. 거기다가 시장이 견조하다라고 이야기 드렸고요. 오늘 반도체가 또 한번 쉬지 않았습니까? 반도체 쉴 때 여지없이 2차전지 애들은 주기적으로 반등에 대한 기회가 자동적으로 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렵게 볼 필요 없고 오늘 윗꼬리에 대해서도 이렇게 크게 부정적으로 볼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저희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이거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엠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고요. 지금 포퓨 대부분 매수가 위쪽에서 지금 보유를 해가지고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댓글 보니까 최근에 그 제가 이제 가격 괜찮다라고 했던 그 부근에서 매수하셔가지고 또 수익을 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분들한테도 오늘도 굉장히 좋은 움직임이었죠. 편하게 홀딩하고 기다리시면서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단기 성향의 종목들 같이 매매하시면 많이 도움 될 것 같습니다. 또 지금 포스코 퓨처엠에서 그 중요한 게 있죠. 수급. 최근에 수급이 굉장히 좋았고 30만원 찍을 때부터 명확하게 좀 달라지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누가 기관이 오늘 기관에서 역시나 매수를 그대로 이어줬고요. 수급이 굉장히 좋아요. 기관 쪽만 봐도 매도 주체가 거의 없죠. 사모펀드, 연기금, 투신보험, 그러니까 메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일단 네 주체는 다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약간 보조라고 할 수 있는 금투 역시 빨간불을 보여줬다. 외국인들이 오늘 결국에는 이 윗꼬리를 만든 주범이긴 하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개인 매수가 5만 주가 찍혀 있기는 하지만
지금 개인 매수가 막 그렇게 많이 들어온 느낌은 아니에요. 기관 쪽에서 같이 소화를 해줬기 때문에 지금 오늘 들어간 개인 매수 이 5만 주가 딱히 주가에 크게 부정적으로 많은 영향을 미칠 것 같진 않습니다. 아마 이 개인 매수의 대부분은 요 윗라인, 생각보다 다 높은 가격에 들어왔을 것 같거든요. 생각보다 강세가 강했죠. 지금 개인 투자자들의 특징은 뭐냐면은 1, 2% 올라가는 그 반등에는 반응을 잘안할 겁니다. 왜냐? 앞구간에 하락을 너무 강하게 맞췄기 때문에. 오히려 6%, 7%, 5% 이런 식의 양봉이 나온다? 그럼 그때부터 고민을 하기 시작할 거고요. 이런 가격들에 맞춰가지고 대부분 고가, 그러니까 고점 매수 형태로 들어오겠죠. 근데 오늘 이 윗꼬리 가격 라인을 보면은 여지없이 35만 원에 붙는 가격이었잖아요. 그러면 제 영상을 이제 좀 오래 보신 분들이나 포스코 퓨처엠이나 포켓시절부터 좀 오래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이 라운드 피규어 가격이 한 번은 저항이 될 거라는 게 뻔히 이제 보이는 구간이었거든요. 근데 이런 자리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보통 매도 턴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에 개인 매수가 들어와 주고 기관 애들은 오늘 가격 라인 크게 고려 안 하고 좀 골고루 매수했을 것 같아요. 아침에 강세를 보여줄 때 그때 이제 그 외국인 따라 뭐 주가 올려줄 때 그때 한번 힘을 써줬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들이 매도로 전환할 때 그런 것들도 일부 좀 받아주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어차피 이 정도 들어오는 개인 물량은 나중에 주가가 다시 반등 나오고 외국인들이 지금 어제 이제 4거래일 만에 매수를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오늘 매도하긴 했지만 오늘 외국인들 매도한 거에 비해서는 기관 애들이 주가를 잘 막아줬기 때문에 아마 또 가격 라인을 잡아주는 거는 기관 쪽 애들이 힘을 써줄 확률이 높고요. 중간중간에 외국인들이 또 받쳐주러 들어올 겁니다. 지금 가격 라인 하나는 올려놨어요. 33만 원 위쪽으로 올려놨기 때문에 위에서 우리가 35만 원 저항을 보여줬던 것처럼 아래로는 이제 여기 아이고 33만 원에 대해서 지지를 보여주고 이때 보여줬던 흐름처럼 이런 식으로 버텨주다가 다시 한번 위쪽으로 시도해주면 됩니다. 이게 시도가 두 번, 세번 나오다 보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슬슬 좀 힘이 붙을 거고 돌파도 자연스럽게 나올 거예요. 한 구간 한 구간 올려가야 된다라고 이야기 드렸고 만약에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또 이제 똑같이 오늘처럼 37만 원에 대해서 도전을 바로 하잖아요? 그러면 이때도 아, 윗꼬리에 나올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 똑같이 하면서 올라가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차트는 이런 식으로. 지금 딱 그런 흐름이에요. 내일 2차전지가 지금 일단은 이거를 연속으로 강세가 나왔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정이 나와줘도 되겠죠? 조정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고 아니면은 이 구간을 추가적으로 소화해주는 양봉이 나와주면 됩니다. 다만 이제 양봉에 그 사이즈 이런 걸 떠나가지고 주가가 앞자리가 이제 35로 바뀌지 않는 한뭐 34만 3천 원이나 33만 8천 원이나 뭐큰 차이는 없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가격 구간은 그냥 하나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가가 이 안에 들어와 있다? 그럼 그냥 이 안에 갇혀 있다. 이 안에 들어와 있다. 문제는 여기서 하단으로 지지를 보여주고 위쪽으로 넘어가 주는 거. 요것들만 하나하나 해 나가면 됩니다. 2차전지 지금 포지션들이 다 비슷해요. LNF도 비슷하고요. 그 다음에 뭐 에코프로 같은 종목들도 지금 주가 흐름 자체는 큰 차이가 없다는 거.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업종을 하나씩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최근에 지수 자체를 반도체 쪽에서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랑 뭐 바이오. 얘네들이 조정이 나올 때 지금 한 개, 두개 해가지고 반도체가 이틀 조정 나오니까 2차전지가 양봉 두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면 내일은 뭐 2차전지가 추가적으로 강세가 뭐 3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죠. 3양봉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조정이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또 나머지 후보인 그 업종들이 반등을 보여줄 수 있는 구간입니다. 지금은 이런 식으로 시장을 하나하나 업종 그냥 얘가 올라가면은 얘는 살짝 좀 눌리는 또 얘가 올라가면은 얘는 또 살짝 눌리는 예, 그것만 머릿속으로 좀 넣어놓고 그 다음에 시장을 보고 내 종목을 보면서 대응을 해 나가면은 충분히 어느 정도는 예측할 수 있는 흐름인데 대부분의 종목들이 움직여주고 있고 또 그렇게 대응도 어려울 것 같지는 않습니다. 오늘 외국인 매도로 인해 가지고 윗꼬리가 나오긴 했지만 외국인들은 늘 이런 패턴들을 좀 자주 보여준다.
외국인들 매도해 줄때 기관 애들 가격 막아주고 다시 한 오늘처럼 오늘 결국에는 가격 라인을 위로 올려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발판이 됐던 건 이제 어제의 그 외국인 매수 캔들이었고 지금은 편하게 구간 하나하나 올려 나가는 거 기다리고 그냥 홀딩 하시면서 중간에 내가 필요한 대응들만 해 나가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려운 거 없죠? 네, 어려운 거 없고요. 음봉 나오고 윗꼬리 나오는 거에 멘탈만 안 휘둘리면은 저는 충분히 포스코 퓨처햄의 지금 움직임은 긍정적인 부분들이 많다라고 봅니다. 카카오 채널 링크 영상 아래쪽에 달아드립니다. 누르시고요. 무료 종목 신청 누르신 다음에 포스코 퓨처햄이라고 남겨주시면 저희가 안내해드리는 무료 종목들 같이 매매하실 수 있습니다. 단기 종목들 빠르게 좀 수익 낼 수 있는 종목들로 안내해드리니까 대형주는 대형주대로 중소형주나 뭐 테마주는 테마주대로 챙길 수 있는 것들 챙기고 대응할 거 대응하면은 굉장히 먹을거리가 많은 시장인 분위기가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내일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